이제 3살쯤 되니까 아이가 입을 여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씩.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허공 창문을 보더니 엄마 아까 안녕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아니다 싶어서 어느 엄마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아니까! 아니까! 안 할까요? 형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 양아가 네 놀아주니? 안 놀아주지? 할아버지가 있냐? 이래. 그렇지. 나 밥 시간을 네가 애원하고 애원하고. 아 싫어! 이야 이제 그 반대에 우리 신랑 못 버려요. 우리 새끼들을 못 버려요. 왜? 저희한테 어떻게 왜 제도를 하시려고? 저도 이 길 온 지가 27살 때, 지금은 41살이니까 27살 때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한 지금의 신랑을 만나면서 조금 내려놓기도 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져서 다시 이 길을 가려고 왔는데 신랑이 조금 많이 속썩였죠. 처음에는 저를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처녀총각으로 만났으니까 그때는 좀 받아들였어요. 괜찮다 하더니만 아이를 낳고 나니 이게 뭐 대물림 된다는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자기도 주변에서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혹시나 안 좋을까 봐 좀 많이 싫어했어요. 신랑이 술 먹고 좀 행키배를 부려서 부셨나요? 네, 부셨어요. 그래도 할머니 단지만큼은 어떻게 내모시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내모시게 되면 뭐가 또 잘못될 거라는 생각에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선생님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가래도 많이 받았고, 근데도 그때마다도 잠깐 좀 나아졌다가 또다시 또 하락하고 상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이제 가리구슬 몇 번 하시는지? 가리구슬은 5번, 6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럼 그 가리구슬 할 때마다 이제 모셨던 이제 지영 씨가 모시는 신이 계속 바뀌었던 건가요?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처음 받았을 때 기도에서 받았던 뭐 신명님들이 다른 선생님들 만나면 또 아니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또 지워버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신명 또 받아보고. 그러니까 갈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신받으실 때는 누구를 모셨던 거예요? 저는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면 지영 씨네 친가부리 쪽에. 그리고 또 선생님을 또 바뀌면서 다시 또 내 이제 대신할머니, 몸주 대신할머니를 또 다시 새로 받고. 거기도 한씨? 아니요, 외가부리 쪽. 외가부리.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신을 받았었거든요. 결혼하시고 나서 또 가리구슬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가리구슬 하긴 했지만 신랑 쪽은, 시가부리 쪽은 이렇게 따로 모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요번에 요것도 신청한 게 지금껏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들은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허주를 받은 건가? 나는 이렇게 할머니가 보여주시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느껴주시는데 왜 선생님들은 다들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나? 그 생각도 들고, 저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아직까지도 내 할머니가 맞는지 내 할아버지가 맞는지. 지영 씨가 생각하시는 이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신은 분이 계신가요? 네. 그건 누구세요? 저는 이제 불사할머니 쪽으로
네, 한시의 친가불이 용궁 불사할머니로 제가 올케 받았고, 그리고 대신할머니로는 성수 대신할머니, 외가불이 쪽으로. 그냥 좀 인정받고 싶어요. 네가 기도해서 제 스스로 답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너 제자 맞다. 네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분이 너의 할머니고 너의 할아버지다. 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글쎄 오늘도 만나봐야 알겠지만 직접 자녀들이 그런 줄을 많이 타고 났어요. 꼭 처음부터 뭐 신을 받고자 해서 의도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자기 친정 줄에서 분리된 줄이 있다 보니까 잠시 표적을 받아서 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본줄의 신명줄을 못 잡은 그런 상태로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신명이 와서 모시고 불리자 하는지는 알고 하시는가? 친가 쪽에 불사할머니 오셨고, 외가 쪽에는 성수 대신할머니. 그러면 너희 아이들은 누가 점지했을까? 저희 할머니, 친가부리 할머니. 말이 돼? 안 되죠. 시가부리. 이 김씨부리에서는 뭐가 있어서 무당이 니를 선택을 했을까? 너 김씨가 너가 아들 제자야. 너가 아들, 큰아들, 네. 완전 제자야. 네. 왜 신이 오겠어? 명이 없어서 온다. 키우다가 병신될 수도 있고 불구될 수도 있고 단명이 될 수도 있어서, 아가 네가 그래도 빌고 사니 신이 없다 안 하고 조상 없다 안 하는 아이니 오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껏거진 집아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니를 선택을 했다. 네, 꿈으로 받긴 받았어요. 이제 3살쯤 되니까 아이가 입을 여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씩.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허공 창문을 보더니 엄마 아까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아니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계속 빌었죠. 할머니, 아이한테만큼은 가지 않고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가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빌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또 재정비를 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아드님 자제분들을 위해서 혼자 버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외롭게. 아직 애들도 어리고. 애들도 애들인데 저는 그냥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외가부리가 신줄이 있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물림 되면서 엄마한테까지 왔던 거죠. 신굿을 한 거죠. 엄마가 신굿을 먼저 했어요. 그 신굿 엄마 하는데 가서 보다가 제가 조금 내린 거거든요. 엄마도 저로 인해서 하시다가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딸한테 갈까봐 딸이 피해를 보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또 지영님이 이제 엄마가 되고 그쵸. 애를 낳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근데 어느 엄마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저한테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 저희 친정엄마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 어쨌든 간에 엄마가 몸이 나으려고 붓을 했든 뭐 안 아플려고 붓을 했든 엄마도 엄마 자기 친정주를 찾으니까 한시에서 가만히 있어. 그래 그때부터 온 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조상들이 아직도 니는 가리를 잡아도 또 그렇게 잡고, 가리를 잡아도 또 외주를 잡고, 네, 열 번을 하든 스물 번을 하든 니는 외주를 다 잡았다. 네가 장군이라고 누굴 모셨나? 친가로.
받았고. 너네 삼촌, 삼촌인지 왜 삼촌인지. 어, 자살을 했나, 약을 먹었나. 아, 속이야. 위 절제 수술을 받으셨대. 속이 너무 안 좋아. 네네. 그분을 근데 제가 최근에 최근에 저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받아서 신장으로 받았는데. 처음부터 와 있었다. 네가 몰랐을 뿐이고, 네가 첫 신굿을 할 때부터 장군이다, 신장이다, 네가 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굿하면서 네가 김씨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입딘 적 있어? 니한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기도할 때마다 다 줬다. 근데 딱 니도 니밖에 모르네. 어? 자식 때문에 한다면서 니가 자식 때문에 한 게 뭐 있는데. 너가 둘째 상동이도 마찬가지야. 어? 그러니 니가 못 받으면 애들한테 다 줘. 지영아. 네. 이건 아니다. 그지? 네. 네가 차라리 아니요. 뭐 가정이 안 돼도 신을 잘 불리든가. 니한테는 동자가 엄청 똑똑해. 이때까지 동자가 다 했어. 이런 신들도, 이 신들도 다 막아주고 니 안 미치게 만들고. 근데 동자 이름도 니는 똑바로 모른다. 동자야. 동자 살아와? 울지 마. 오늘 다 탔어. 응? 응. 네가 온 줄 알겠나? 맨날 어? 엄마 형제자다, 아버지 형제자다, 안 그래? 미칠 것 같다. 너 엄마도 너도. 이제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그거가 제일 궁금했대요. 제일 속상하시고 했던 게 제자가 아니라고면 어떡하지? 그게 힘드셨. 지영아, 네 개인적으로 봐서는 선생님 같으면 제자를 안 해준다. 50%야. 어, 근데 네가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지 100%가 채워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자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남의 집, 점을 보고 남의 인생을 논하기 전에 이 너가 가정을 먼저, 그지? 그거는 너가 외줄에서 그런 거야. 김신을 절대 그렇게 온 게 아니야. 너가 아들을 무당시키자고 만들었겠어? 아니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이 빌던 집이다. 업으로도 많이 위하고. 무당하는 신은 아니야, 김씨가. 근데 이 끝자락에 써 있으니 무당이 제일 공을 많이 들고 매일 기도하고 신을 대접하고, 그치? 조상을 풀어주잖아. 그래서 너를 제자로 삼는 거야. 신에서 기다리시다가. 몰랐어요. 네. 그냥 외가 무리만 자꾸. 외가는 올 수가 없어. 네가 결혼을 안 했으면 외가 부리로 너가 친가 한시로 뭘 해주겠는데. 그리고 네가 시집을 안 갔다. 혼자다. 선생님 신당을 안 해줄 거야. 근데 결혼을 해서 너가 자식을 보고 대주를 보며 빌어야 돼. 네가 안 빌고는 살 수 없어. 그럼 이 가지 끝까지 못 가. 네가 아이들도 건강하게 못 커. 그래서 신은 모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잘 밝혀서 잘 기초를 튼튼히 다시 네. 하고 앞으로 네가 제자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가고 어떤 아내로 살아갈 때 뭘 갖춰야 되는지는 또 배워가고 네. 알아가자. 알겠어. 잘못돼 있으면 네도 다 털어 오늘. 아 솔직히 조상도 힘들어. 할 줄 모르는데 자꾸 해달라고. 힘들어 죽겠대. 니만큼 힘들어. 올 파란
누가 오셨어? 누가 오셨어? 대신, 이렇게 잘 오시나? 대신 할머니. 아 예. 저 별상 대신. 별상 대신. 예. 어느 부리에서? 친가 부리. 아 친가 부리. 한시 가정. 한시 가정에서 별상 대신 할머니. 왜 오셨어요? 우리 동자랑 같이 왔는데. 예. 불려주지 그래. 잘 불려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 우리 아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손님도 넣어주고 했다고. 그렇지. 손님 넣어줬는데 가정이 똑바로 했나? 가정이 안정됐냐고. 대주가 술 먹고 미치는데. 아이들이 자꾸 표적을 받고 아픈데. 헛소리하고. 내 보인다 들린다 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잖아. 내가 아직까지 그만큼은 되진 않았어. 그만큼 안 됐어요? 할머니 박시죠? 얘는 한시다. 한시가 김씨 시집을 가서 아들을 세 명이나 놓고 산다. 어떻게 할머니 잡소냐? 출가 외인 된 지가 언젠데? 얘네 갖기 전이었어. 얘네 갖기 전에. 갖기 전에 할머니 나는 너 먼저 모셨어!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할머니가 오셨다. 그때로 오실 수 있다. 그럼 할머니가 인연을 짓지 말지. 김씨한테 왜 뺏겼냐고 그럼.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 하지 말라고 했잖아. 김씨 할머니가 시를 좀 해버리네.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 앞에다가 내다 놨는데 어쩌나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내 자손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할머니가 오신 게 아니잖아. 돌아보시고 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다 해봅시다. 알았다! 안 할까요? 동자야? 이리 와. 무슨 동자인데? 별상이야! 별상 동자야? 할머니가 오니까 니도 따라왔지? 할머니가 그 옛날에 불리던 동자고, 그지? 그래서 명척하고, 똑똑하다, 영험하고. 근데,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지? 길이 잘못 왔으면 이제 가야지. 김씨 집에 진짜 큰 형아 동자 없어? 대감 할아버지랑 같이 온 형아 있어. 안 무서워? 그 형아가 니 놀아주니? 안 놀아주지? 할아버지가 형이네. 그렇지. 간이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했는데.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안 돼. 안 되지. 형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네가 형아를 여기 살아있는 형아들도 못 지키고 아빠 못 지키잖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게요! 누가 할머니도 가야 돼. 할머니 가면 너 따라가야지. 엄마 지킨다고 힘들었다. 엄마 안 미치게 만들려고 애쓰면 할머니 다 알아. 그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지? 한 일부분이잖아. 엄마 무당 안 할 거야. 할아버지도 저기 있고 할머니도 저기 있고 나도 저기 가고 동자 가? 갈 거야? 아니야? 할머니하고 한 번만 더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럼 한번 놀아보자.
재석 할머니. 김시부리에. 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제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가정 성불부터 줘야지. 그렇죠. 가정 성불부터 줘야지. 어찌해서 내가 내불리고 내불릴 수 있겠어. 내 가정이 먼저죠. 내 새끼가 먼저고. 대사순이 명이 없는데 어느 가정에 명을 주러 갈까? 우리 김씨 대주 아파서 어떡해. 그렇죠. 명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자를 잃게 생겼는데. 할머니 이런 상황이야. 무슨 제자를 하노? 내가 이 자손 살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 날 자손들 살려야지. 그렇죠. 애비 없는 자손 안 만들려고 할머니가 눈물 짓고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대주. 고생 많이 했지. 일단 자손 나를 살리고 봐야지. 그치. 이 자손 오래 못 갔어.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그래서 명이 먼저다. 그래서 제자야. 지금은 신도단지 하나만 가지고 공을 들여라. 대주 건강하게 해주고 아이들 싹 치우래. 다 치우고. 할머니 맞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앉을 데가 없고 쓸 데가 없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신도 힘이 없다. 다 물려주시고 할머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살려주세요 식구들. 가자. 아니요. 죽고 싶다며. 아니요. 살기 싫다며. 김씨 대주. 살려주세요. 살지 마라. 내가 외조부리. 네. 내가 장군이고 신장이다. 그래. 영장군 뭐 다 한다. 네가 장군 이름만 대라. 이제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김씨 대주 마음에 안 든다. 저는 마음에 들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신랑이에요. 니도 싫다고 무서워서 우리 도망갔잖아.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이제 도망 안 가요. 이제 왔어? 나는 니 없이 못 산다. 아니요, 이제 가세요. 난 니 없이 못 산다. 안 돼요, 이제. 제자야. 싫어요. 왜? 이게 싫어요, 싫어요. 나 박씨 가정이야. 나 밥씨 가자. 네가 애원하고 애원하고. 아, 싫어! 싫어요, 이제 싫어요! 대주는 버려도 나를 못 버렸잖아. 이제 그 반대예요. 우리 신랑 못 버려요. 우리 새끼들을 못 버려요. 왜? 대주야, 내가 신장으로 지켜줄게. 아니요. 장군으로 지켜줄게. 아니요. 네가 너무 몰랐다.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너무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네가 그래 가르쳐 줘놓고 왜 이제 왔어? 응? 아니란 거 알게 됐어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세요. 싫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제가 그동안은 좀 잘못됐던 걸 느끼기는 했어요. 제가 보고도 있었지만 그거를 좀 무시했고 내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특히 미안했죠. 방을 하나를 빼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먼저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제서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정말 저도 겁이 나긴 하지만 그냥 눈 맞고 귀 닫고 그러고 살아가 보려고 무엇을 생각해. 위해서요? 정말 제 신랑이랑 아이들 맞습니다.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네. 아!
오늘날이 그래서 우리 임진생이 나는 장남자서 그래도 사고 다 떨어줄 거고 을미생에 우리 상둥이 네. 네 가슴에 못 안 받게 지켜줄 것이고 네. 상둥이 둘 사주를 봐도 쟤네들이 10살 넘어가면 하나는 네 품에 안으라 했다. 없다고 하나는. 네. 받았어요. 다 알면서 지금 남의 집 살려러 가게 생겼나. 그런 느낌 줄 때마다 돌아보라고 줬던 것인데 몰랐어요. 알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불릴 수가 없다. 네. 알았느냐. 알겠습니다. 오냐 오냐 내 이만큼 일러주고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고 저 손자들 네. 용기 주고 네. 어디 나가도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도와줄 것이 네. 그리하라 짐작을 하랍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리를 바로잡아서 잘 풀리게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현 상황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녀나 신랑이 크게 다칠 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살이 끼니까 아 이건 잘못해줬다가는 집안에 큰 원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신에서 모든 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정 성불이 최우선이고 본주를 잡고 명 건강하게 이어가는 게 먼저인 제자가 분명해요. 좀 잘 인도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펼쳐질지는 서로 노력해가면서 잘 살길 바라죠. 그렇게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와라 또. 빨리 가세요. 아니 할머니 아니 할머니.